자유한국당 전현직 경남도의원 23명이 홍준표 전 대표의 경남 출마를 반대했습니다. 홍준표 경남지사 시절 한국당 도의원이었던 이들은 22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전 대표의 고향 출마는 대의도, 명분도 없는 사리 사욕이라며 수도권 험지로 출마하라고 촉구했습니다. 또 경남지사 대임 당시 끊임없는 문제를 일으켜 경남에서 가치가 떨어졌고 2년 전 지방선거에선 여론조사 최하위 후보를 공천하는 등 선거를 망친 장본인이지만 책임은 회피했다고 덧붙였습니다. 이들은 홍전 대표가 경남 출마를 고집한다면 중앙당 지도부에 강력하게 항의해 출마를 막겠다고 밝혔습니다.